범인을 얼굴을. 모자 때문에 잘 못 봤습니다. 어디서 어떻게 놓친 건지는 알아? 골목길까지 막 쫓아갔었습니다. 분명히 그놈이라고 생각해서. 묻는 말에만 대답해. 잘 모르겠습니다. 범인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. 네가 그러고도 경찰이야? 어? 네 놈이야 시민 살릴 순경이라 정직으로 끝났지. 장수 형님은 깡방깡이 생겼다고. 어? 아유, 그만해. 그만해. 저 형사님, 수사팀 박혜영 경위 그 사람 찾아주십시오. 그 사람만 찾아. 그만하고 신분증하고 무전기 반납해. 하지만 내놓으라고. 알고 있어. 야, 박혜영이 누구냐? 박혜영 어디 있어? 너냐? 아, 이 새끼야. 야, 너 때문에 엄한 사람 죽었잖아. 어떻게 할래? 어떻게 책임질래? 새끼야. 도대체 무슨 일로? 제가 무슨 상관없으니까 빠지죠. 새끼야. 저 찾아온 거 아니세요? 제가 박혜영인데요. 박경이 아는 사람이야? 아니요. 당신 뭐 하는 거야? 경찰서에서? 다시 일로 와봐. 안 되겠어. 뭡니까? 죄송합니다. 어, 야! 야!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예, 당연히 괜찮습니다. 뭐 어디가 안 괜찮으면 좋으시겠습니까? 그럼 이순경님. 아니에요. 기운 내세요. 잠깐만요. 아, 죄송합니다. 이거 그 전기 충격기인데 이거 켜고 이렇게 눌린. 세상이 워낙 흉흉해가지고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